작년 12월 FMC 의사로 공개를 통해 페드가 양적 축소를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급락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오늘 한때 상승한 이 시작을 두고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장중한테 어렵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반등의 성격을 놓고 또 한 번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중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서 네.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되는 것은 그동안 그 12월 FMC 회의에 밝혀졌던 테이퍼링 문제, 그 문제에 이어서 금리 문제, 그리고 양적 축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도 저가 매수, 바텀 피싱, 체리 피킹 얘기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중을 이번에 할 것을 기어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역시 그 장중에 장막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 관심이 됐던 1주년 기념에 이렇게 시계에서 우리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루 정도 이렇게 연설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는 지금은 취임 1주년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요란한 이런 상황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도가 얼마나 나쁜지를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지지도가 떨어졌던 데는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아프간의 그 주둔 미군을 그 조기에 철수했던 문제가 가장 컸었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어제 관심이 됐던 것은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수위로 나올 거 이렇게 봐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오늘 어제 그 반등에 성공했긴 했습니다는 사실 그 오늘 지정학적 연분이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그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장막판이 떨어졌는데 요 분들 주고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일어서 2020년 3월 달에 1차, 작년에 11월 달에 2차 데드캣 바운드 논쟁 다 증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3차 데드캣 바운드 논쟁은 어제도 이제 저희는 그런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반등에 성공하느냐 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장중에 그 짧은 순간에 반등을 가지고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 11월 말이었죠. 뜨거웠던 데드캣 바운스 논쟁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 11월 말이었었죠. 네. 우리 방송도 11월 30일 날 방송을 그리고 12월 1일 날 방송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주가가 빅테크 업종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를 해서 추수감사절 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쪽으로 해서 네. 많이들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도 저가 매수 바텀 피싱을 강조하는 시각들이 국내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역시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3월 달에 나왔던 1차 데드캣 바운드 논쟁에 비해서 경기적 측면에서는 한번 그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방송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1차 데드캣 바운드일 땐 저점을 통과하는 근데 2020년 11월 달에는 이미 정점을 통과하는 그리고 물가정의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엔 디플레인데 이번에는 인플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때는 수포 부양책인데 이때는 신속한 테이퍼링이다. 지금 3차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길게 보면 2020년 3월, 짧게 보면 2021년 11월 워낙 성격이 다른 이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 11월 달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가장 확장세에 있었던 것이 오미크론이죠. 근데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사실 전파력이 적다, 충격도가 적다 하는 이런 측면만 알려졌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실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영국이 다시 풀고 있습니다는
재봉쇄 재봉쇄 움직임이 그때 당시에 나타났고 미국도 이것이 그 논쟁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어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봉쇄가 되지 않았습니다는 일부 그 지역 주 정도 중심에서는 재봉쇄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돼서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습니다는 작년 11월 달에 사실 그 나스닥 지수가 사상 그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주가가 한 10%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조정 국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산타 랠리든가 추수감사절 얘기 랠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산타를 어렵게 하진 않겠다. 근데 산타 랠리 오지는 가능성은 적다 하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11월 달에 데드캣 마흔 논쟁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게 10% 정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장중 반등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두 차례 사례를 좀 더 짚어볼 텐데요. 2020년 3월과 그리고 작년 11월 현상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주가가 장중에 올랐습니다. 그 성격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0년 3월 달에는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정책적 요인이 많이 그 결부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흐름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거 좀 빼고요. 그때는 경기 부양책에서 데드캣 반도 논쟁일 때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달에는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한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에 경기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도 작년 그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했습니다는 11월 달은 플랫,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데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5%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매 판매는 민간 소비의 대표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소비 이 대표적인 소매 판매가 작년 11월 달에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GDP 기여도의 민간 소비 기여도가 70% 이상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좀 예상보다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 실적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결국 기업들 실적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넷플릭스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페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울트라 금융 완화책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장중에 반등했던 모습을 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작년 11월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율 반등 성격이 강한 3차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실적,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예.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그 경기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한번 요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리먼 사태 직후에 그때 뭐 주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2009년 2분기가 경기 저점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주가는 회복돼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강한 반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되고요. 자, 2020년 2분기가 코로나의 경기 저점이었죠. 그래서 그보다 한 2개월 내지는 3개월 앞서서 작년 2020년 3월 중순서부터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걸 좀 이론적으로 간단히 한번 다시 그 논쟁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기와 주가의 선행성 측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테스팅을 거치면 주가가 대체로 3.5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 아까 그 조재길 지표께서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월별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는 2개월 내에 선행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번에는 경기 저점이 작년 2분기다. 근데 보통은 그 주글라 파동이 여기는 관계없이 아주 최단계의 사이클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상 작년 2분기 경기 정점이었으니까 자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되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는 우리가 일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순응성 때문에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진 진폭이 커진다. 그리고 쇼트링 문제, 주기도 짧아진다 하는 측면에서 1년 단위로 경기가 정점이냐 저점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앞으로 이거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향방이 결정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일 텐데 향후 미국 경제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이제 경제 대개 바운드리 논쟁이 되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경제 성과에 대해서 우리 조재길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네. 사실 전체적인 평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예. 보면. 그걸 좀 제가 수치적인 측면에서 부연해서 시청자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 그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이번 그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죠. FOMC가 있으니까 아마 FOMC 다음에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4분기 성장률이 좀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4분기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MBR에서 경기를 그 국면을 판단할 때 이렇게 분기 성장률은 두 분기 연속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경기가 둔화되지는 침체. 그다음에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좀 올라갈 때는 회복 내지는 성장 이렇게 평가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또 오늘 그 데드캣 바운드 관련해서 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작년의 분기별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분기 피크아웃 시청자 기억하시죠? 요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6.3%, 2분기 6.7% 이게 정점이죠. 근데 3분기에 2.4%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데드캣 파운드 11월 달 때 경기가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이 작년 11월서부터 지금 10% 오늘 빠진 거 보니까 한 12%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10% 이렇게 11% 정도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4분기 성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초에는 뭐 5%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되는데 GDP 기여도의 72%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대표 지수는 소매 판매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마이너스를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높게 나오길 예상을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 소매 판매가 저렇게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4분기 성장률이 2.3%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MBR,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판단을 볼 때에는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경기 둔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3분기 2.3%보다 좀 높게 나올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이었던 5%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어제 12월치 전망치가 12월치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세계 경기 중에서 가장 앞으로의 경기가 밝게 전망이 됐던 것이 사실 미국인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건 국면 전환일 때 가장 선행성이 높습니다. 국면 전환일 때, 마커스 지수의 국민 전환일 때 경기 선행지수 이거 국면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서 미국도 작년 12월에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참고적으로 한국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격앙되게 얘기하는 상태에서 방송 시간도 지연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OECD의 경기 선행지수 5개월 연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12월 달에 대비한다면 5개월 연속이니까 이미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작년 7월부터 우리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8월 달, 11월 달 왜 올렸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시청자 여러분 가장 주목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표가 준비됐으면 그 표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전망 시점에 10월 전망 시점이 이때는 대체로 미국 경제가 올해 5%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1월 전망 수치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11월 전망 수치로 그 시점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때 전부 4%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올해 성장률 12월 전망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3%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떨어지죠. 전망 시점이 10월, 11월, 1%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이 미국 경제다. 그래서 어제 바텀 피싱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해라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동학개미라든가 시청자분의 주가가 좀 올라가서 재산이 좀
부려질 걸 이렇게 합니다는 이렇게 저감에서 더 떨어지면 더 손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버튼 PC에 대해서 피싱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이 또 오늘 그 데드캣 바운드에서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했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 처음으로 이제 매크로적인 분야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실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재길 특파원과 오늘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실적은 좋은 게 나오죠. 절대치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치 보면 작년에 비해서 높게 나오긴 했지만 서프라이즈 폭은 상당히 둔화됐다. 이걸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다 해서 실적도 피크화 이렇게 논의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한 45% 정도 기업들 실적이 됐습니다는 올해는 10% 밑으로 떨어진다. 왜 그럴까? 아마 이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술을 만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깨는 행오버 때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 머리가 그때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직후에는 계속 돈 뿌리고 돈 뿌리지만 리스크가 그렇게 감지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일 때는 술이 깨는 건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 임금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오늘 서부 대학 사층 줄리가 배럴당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긴박돼 있더니 배럴당 90달러 일전에 말씀 100달러까지 이렇게 근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트 여건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폭이 적습니다는 자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더 악화되니까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측면에 실적치가 좋게 나오곤 했습니다는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실적 발표 시즌을 굉장히 기다려주고 네. 기대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무섭습니다. 네네. 넷플릭스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현재 17% 급락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 장 중에 이제 반등이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제기됐던 3차 데드캣 바운스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어보면 좋을까요? 결론은 작년에 아까 표 보여준 대로 작년 11월 달에 대기 파는데 연장선서로 보셔야 된다. 크게 변함이 없다. 예. 이게 이제 성격이 변해서 바텀 피싱 체리 피킹 해라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에 대형주를 이렇게 채서 작년에 동학개미분들을 굉장히 손실을 가져왔던 분들이 다시 최근에 바텀 피싱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체리 피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11월 달도 지금 그 이후에 한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는 자, 11월 달에 데드캣 바운드 관련돼서 논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은 작년 11월 당시보다 더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작년 11월 달보다 더 안 좋죠. 왜냐? 12월 FOMC 결과를 보면 굉장히 출구 전략이 11월 달에서는 금리 인상까지 얘기됐습니다는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 경기를 돌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증시의 첫 번째 후대가 될 수 있는 것이 BBB 액트에서 사실 미국의 국가재범법인데요. 취임 1주년 전에 아마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 월가 시각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지금 아직 타결되는 소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해서 1주년 연설은 끝났지만 극적으로 맨층과 극적 타결을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어드리면 역시 주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또 인플레가 있을 땐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증시는 괜찮은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일부 성급하게 바텀 피싱해라, 체리 피킹해라, 저가 매수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네.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3차 데드캣 바운드 논쟁일 때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11월에 이어서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제3차 데드캣 바운스 논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